바텀과 한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아, 마지막에 나루로 바꿨습니다.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른 정글이 아니라 카직스라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냥 들어가서 잘라버리니까. 원래 갱플랭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딜로 찍어 누르는 정글러들 무서워합니다. 아, 그리고 뭐 먹고 말건 데미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루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팀원이 카운터 치려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히려 전공법으로 나와서 젠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체급 대 체급으로 싸워가지고 조금씩 유리한 팀이 한타에서 승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서로 간의 뱀픽 전략이거든요. 예, 그렇죠. 나르 쪽을 이기게 만들어두면 나르가 나중에 벌어들이는 게 꽤 많아요. 아, 그렇겠죠. 미드 쪽에서도 살짝 딜교환이 애니가 뭐 전멸 쓰고 아지르도 같이 전멸 썼던 걸로 보이고요. 호응하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예. 오우, 와. 피노 카딕스 높은 승률 또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정글은 계속 만납니다. 이렇게 약간 라이너 주도권 활용해서 좀 들어가는 거고. 예. 난 레드고 넌 블루야. 예. 그건데 그런데 오너가 주먹 좀 잘 오너가 된대. 그래서 아, 예. 네. 그래도 두 주먹이 묵직했네요. 네. 피넛이 알아서 빠져줬고요. 자, 초비 여기 한번 쳐다봅니다. 전멸 없는 애. 샌드위치! 전멸 없는 젤라! 예. 근데 미니언 사이에서 최대한 왔다 여기를 중빌라 했거든요? 어떻게든 안 됩니까? 뭐 다음 거 없어요? 다음 거 없어요? 다음 주먹 가서 가자. 다음 주먹? 아, 저거 뜨고 당하지 말고 가자. 네, 숙제가 있습니다. 정글이 미드에 턴을 썼잖아요. 요즘에 킬 경험치가 줄어서 사레벨이 바로바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바이가 아이템이 있고 카직스는 아이템은 없거든요? 어? 그래서 바이 입장에서 야, 네가 아무리 사레비지만 레벨이 다냐? 그렇죠. 그렇죠. 레벨이 다냐? 난 돈이 많고 그렇죠. 먹었어요. 오너! 그럼 이거 뭐 서륙 되나? 아, 이거 한번 긁어주는 거를까? 네. 뭐 밀어내고 카직스 입장에서 카정이라도 좀 치면서 나르 압박 들어갈 텐데 그래도 바이도 와야 돼요. 바이가 이쪽에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 오른 길에 일단 대기 중 피넛. 그러니까 오면서 상황 보면서 뭐 골렘까지 칠 수 있으니까 피넛이 지나가는 거 차로 긁어놓으려고 하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딱 마주쳤어요. 예. 그래도 난 레드고 나 아이템도 있어. 계속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팔아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카디스가 발톱에 막 세워도 오너도 나름 근거들이 계속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한번 이거는 카직스까지 뛰거든요. 예. 그래도 6렙 찍고 바이. 예. 이건 좀 그리고 노테이까지 와요. 이게 싸움이 여차하면 좀 커질. 그렇죠. 피너 대기 중 누굴 노리는 거죠? 호비 점 잡았다. 호비가 지워졌고요. 이러면 서로 설계를 할 때는 누가 더 그럼 날카롭게 먼저 때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요? 뭐 여차하면 개입할 생각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 시원도 알곤 있고 한 두 명 그리고 있다. 그리고 퍼지고 쳤어요. 예. 아니 캐리아가 여기서 나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초중반 단계 때 나르에 대한 케어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몇 번을 강조했잖아요. 틀렸다면 나르 쪽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번엔 케어 없겠지? 근데 이게 변신 이번엔 전에 없겠지? 변신 내가? 네, 변신 전에 내가! 변신 직전! 아니 그리고 웨이브가 너무 많아서 아 그렇군요. 이거 장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비가 먹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포비가 답다고 미드 쪽 바로 전력 풀어버립니다. 젠지 오! 이게 계속 치고 있어요? 탑 2채굴, 미드 2채굴까지 들어간 거고 훨씬 더 공격력을 이어가겠죠. 네, 맨하나 쌓이긴 했는데 너... 아, 한번 해볼래? 노공인데 아... 해볼래? 나이스. 좋은 방어를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건 젠지였기 때문에 토스 반대쪽에서 바이랑 바이랑 연결. 네, 바이가 뛰거든요. 준비 생존기 있어요. 지금 바이가 좀 많이 괴물이라서 야 그런 식의 애니한테 태클 걸어주는 플레이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데스를 통해서 불어듯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왔다 갔다 애니는 먼저 물었고 근데 이게 물었고 그 전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좀 친구들이 오면서 다시 한번 네 적당히 소강 상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가 뛰거든요. 바이가 바이가 그래. 지금 이와의 오너가 아까부터 잘 컸었거든요. 그래요. 네가 돌아다니고 네가 전멸을 쓰고 딴 데 턴을 쓰면 너도 죽어야지. 그럼요. 네. 자 연유어 공략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도 다쯤이 그래서 나이사. 근데 카이사는 어쨌든 지퍼를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두 명이면 되나요? 물론. 노출. 그러니까 먼저 웨이브 지으려고 토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비가 막 공격이 최선의 방어나예요. 네, 그리고 윗쪽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멸을 받는 거잖아. 네, 위 초비를 찍어야 된다.
거기 가지 마. 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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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티버가 뻗었겠죠? 예. 바이가 마지막에 예. 헤드락 걸어 가지고 잡은 걸로 봤고요. 아, 그렇죠. 근데. 아, 이거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근데. 오! 파워가 지켜 주고 있어요. 공과 생물이 노리고 있어요. 저기 뛰어 들어가기엔 아즈르가 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현격히 앞서 있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에 비해서는 훨씬 좋고요. 그렇죠. 물론 뭐한테 깊어서 아니 앞볼트 달려있던 경우가 안돼! 안 죽기만 하면! 죽으면 절제야 때문에! 아니 이러면 캐리아가 대신 죽은 느낌이고요. 같이 부득표 안고 꽤 서로 뒤를 주머니 막거니 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좀 초비 여기 위치가 묘한데요. 더 많거든요. 2대2 띄우고 일단은 근데 이게 둘이 들어갔죠. 자야 이게 둘이 싸움이 일단 오너가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전멸로 빠졌고요. 제우스는 왔는데 아직 도라는 오진 않았어요. 예. 집 갔다가 출발할 수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둘이 괜찮아. 다니면은 아무도 도비! 깜짝이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여기! 이런 얘기! 다시 넘어지! 넘어가는 거! 근데 이것도 소모값이에요. 뜬 거죠. 한쪽을 예. 본인 이렇게. 땅으로 만들어요. 여기 서이게! 어? 여기 서이게! 네, 여기 헬스 플레이! 도란 온자지! 그러면서 이거! 어, 헬스코! 도란 제약대! 애니엘스! 도란 제약대! 대쪽으로 와! 그러면! 예, 반격! 피라탄 반격이 있어! 초비! 초비! 초비를 잡았어요! 공포 추적자는 스쳐갔고요. 그냥 빨리 들어간 거 있겠나? 잡지 못할까요? 노틸 어디야? 어? 하하 뭐야 이거 스는 진짜 이거 죽었대 했는데 어 1대1 잭스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약간 땡파고를 가서 아파요 날두려 퍼 대물이거든요 정글이 없으면 그건 곧 바로 들어오는 건데요 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몇 초? 바로리는 여기서 한타든 간에 뭔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렇죠. 얘기예요. 바로 뒤에서 쫓아갑니다. 금지 스마트! 전멸 다섯 번 있는 거! 캐리아가 캐리아 돼! 캐리아가 먼저 죽었어야 돼요. 난리납니다. 난리납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하긴 해야 돼요. 예. 이거 지금 게임 끝이거든요. 사이드 스코어. 메가나르랑 메가나르랑 아지르랑 메가나르 연이었던 받아야 되는데 메가! 젠지! 어, 젠지 합쳐서 젠지! 아니 그냥 젠지가 미친 듯이 잘하는데요!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나르도 조심해야 돼요 저기도 그럼 적당하게 완전 꺼졌어요! 어! 근데 애니 꺼졌거든요! 제가 없을 때가 띠니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딜레이 갔어요! 애니가 한턴에 안 쏘갔어요! 애니가 단단한데요? 예! 그리고 나르는 안 왔고 일단 잭스는 왔는데 이러면 게임! 그럼 페이지가 끊지 마! 그리고 페이지! 상호 엔지랑 거꾸로 안타가야 돼요! 페이지가 끊지 마!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근데 이거 이러면 페이지가 네. 죽었는데요 없습니다 생존자 제로 와 진짜 젠지 페이지 딜라이즈 장렬히 전사했고요 상대편의 수비 라인을 뚫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젠지 10연승입니다 아 그렇죠 와. 이번 스프링 2라운드까지 계속되는 전승가로 젠지 더더욱 고갱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젠지의 경기력이 지금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 테면 내가 3 막으면서 볼게. 웨이브를 내가 넣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야, 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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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조. 박조, 바이, 바이, 바이. 노틸도 바이, 바이. 빨리지마. 이상. 막아돼. 더 가자. 노틸도 뽑아먹어. 야, 텐사 한 거 봐. 메가나라. 나르 봐줘, 얘들아. 나르 봐줘. 야, 카이사, 노쿨이야, 카이사, 노쿨. 나르. 나이스! 아, 나이스. 야무졌어요. 자, 나이스. 빅갑시다. 피해리엄 괜찮죠? 나 매우 불만족스러운. 아니, 갱을 피하기가 좋다. 아니, 현준이 형 탑에서 잡았어야지. 아, 쏘리. 나이스. GG. 수고해요. 네. 그래서 또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데이터로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도란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확실히 뭐 한타를 많이 한 게임은 아니었죠. 네. 요즘 잭스가 라인전 이길 때 저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4명이 즐겼는데 1명은 즐기지 못했나 봐요. 좀 아쉽.